이 수많은 전쟁에게 명료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는 전쟁이 그 전략이 계속 반복되죠? 왜 끊임없이 전쟁이 왜 반복될까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반복되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버리면 전쟁 얘기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전의 문제가 굉장히 동아의 한국의 첫 시작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표준협정 제정했었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적 대정책이 있죠. 두 번째, 가장 위험한 네 개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이게 뭐 이런 엄청난 초역대급의 전쟁 정책을 계속 전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긴 하지만요. 저는 대통령이 진짜 큰 사고를 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전쟁이 되어서 한 가지입니다. 오판에 있습니다. 무지, 무개념. 역대급, 초역대급입니다.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때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어때요? 진짜. 그때 몸살이지. 그만큼 참혹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많은 상황들. 전쟁 상태에서 절대 재점을 했다. 전쟁이 현실화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테니커와 코를 결합한 무기가 그동안 없었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거 굉장히 핵심이니까. 술이 절대 쓸까요? 아니 군대 안 갔다 어릴 때 보세요. 뭐 하늘은 뚫리고 대통령인데 저기도 있던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보십시오. 최초에 소위 말하는 논의인지 무인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초에 우리 합참의 발표가 뭐였냐면요, 최초의 공식 발표는 서울 상공하고 강화대 인근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미확인 항적 미상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무인기였어요. 무인기 보지도 못했어요. 무인기인지 뭔지 몰라요. 드론인지 몰라요. 항적 미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못 날아가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아마추어 동호회가 그냥 날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항적 미상. 그런데 전군에 미상이 떨어져가지고 전투기가 이륙하고 그중에 한 명도 추락해 버렸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대놓고 실시간으로 결국 단 한 대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갔는지도 몰랐어요. 한 대도 못 찾았어요. 어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어요. 확정을 각오하고 북에다가 무인기를 침구시켜 버렸어요. 전쟁 얘기잖아요. 그래도 돼요? 전쟁을 지시한 거예요. 항적 미상이었죠. 한 대도 못 찾았다는 결국에. 그게 어디서 나간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마추어, 드론 아마추어 무인기 동호회 같은 데서 말입니다. 10년 전부터 설악산 같은 데서 띄워가지고 조금만 날리면 금강산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사진 찍어서 돌아오게 많이 했었어요. 점처럼 간 거예요. 띄우면. 날아가서 찍고 오는 거예요. 한 10대 보내면은 한 5대 정도는 못 찾아요. 날아. 근데 떨어져 있겠죠? 그거 누군가가 근상경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정한 체제가 군단체제. 자. 이거 합참에서 수명을 했어요. 문이 직접 지시했죠? 합전을 각오하고 전쟁이 지시했어요. 폭탄이 지금 사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합참은 무인기 보냈다고 했어요. 실시간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데요. 그런데 북측은 아무 반응 안 됐어요. 합참은 진짜 보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보냈는지 보냈는지 몰라요. 그냥 미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합참을 나고 했어요. 그 작전권 누가 보죠?
미국이 어느 대학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저는 무슨 그때 무슨 그 생각했어요. 진짜 다행이다. 엄청나게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가? 전작권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작전권을 그나마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와 이래도 됩니까? 이 습을 보면 뭡니까? 저도 승이고 우리의 조항이 국민 조항이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처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전작권 관련해서 부산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전쟁만이 대한민국도 몸에 있는 일본계 유사시 들어올 수 있다. 아, 뭐죠? 미친놈. 일본 군대는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외교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저쪽 뭐 이런 거 교훈입니다. 이거 지금 말했습니다. 속이 정부에 국지전문의원단계였습니다. 로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아니고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그런 걸 국지전 국지전문의원단계 블랙핑크가 문진 상관인데 달아봤습니다. 뭐 바이든 성전까지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싹 물가에 있어. 뭐 현직에 있을 때 다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마도 속으로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막 안 되는 일이 오히려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평화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민국 누구는 없습니다. 전쟁 체제를 지키는 안 가서 자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 위기 축입니다. 한번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제전략가죠. 회복 이렇게 써놨어. 미국의 적이 되면 위험하다.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아 진짜 그렇다.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극히 우크라이나, 대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오지 자국의 국익이 절대성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동맹이 내일 적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 국제전략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적을 요리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요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미국의 대리전이죠. 미국이 말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이 임박하면은 미국이 대만에 세계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TSMC를 폭파해버리게 돼. 공중 폭파시키게 돼. 대만은 뭐죠? 중국과의 군사 긴장 관계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대만을 공격해서 이 반도체 회사를 다 날려버리게 돼. 키신지 말이 맞죠? 미국의 적이들은 위험하다. 미국의 친구들은 치명도 위험하다. 미국이 남미 전시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장기간 조이죠. 장기간 조이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우리들 존엄이 그 장기간 조이라는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이 이 한미상호관계조약이 있습니다. 이 부산은 특히나
이거 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게 엄청난 불평등조약이고 핵심입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주한미군 주둔무지협정 소파 내지는 방위분담금 모든 것들 한미훈련 모든 것들 여기서 다 유리가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53년 727 투전협정 제로 정책상 해가지고 종합협정 하지도 않고 바로 네, 10월에 우리 매듭인데 이 문장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 상호 합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미국이 6개 공무원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 부여하고 이건 수락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런 문장 해석이 진짜 어렵게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어요. 미국이 6개 공무원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입니다.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리.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미국은 유사시 언제든지 말입니다. 이 땅을 내놔야 돼. 그럼 미국의 권리예요. 언제든지 1, 2주일 전에만 통보해가지고 끌려나자, 끌려내야 됩니다. 남북이 협상한다고, 뭐 장관 회담한다고 막 좋을 때 국방부 통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한 2주 후에 거기서 군사훈련 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전라도 군산에 있는 군산비행기는 누구? 미국거든요. 그 군산비행장을 이용하는 우리 대한항공 많은 민간항공사들은 미국에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거에 근거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군인들을, 미군들을 마음껏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 뭐 한 2만 8천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누가 와고 누가 나가고 누구 어떤 무기 채요 어떤 분이 나가는지 아무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미국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2만 8천인지 3만 8천인지 아무도 몰라요. 숫자에 불과해요. 왜 그런가? 이미 평택에 있는 캠퍼브리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그 캠퍼브리스는 전 세계 미군들의 순환 배치의 거점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중동으로도 날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전세계 다 날아갑니다. 이미 그런 곳이에요. 이도 태평양전에 근거해서 대중국 최전선이죠. 괌이 아니라 오키나와 아니라 이미 캠퍼브리스가 대중국 최전선의 기지입니다. 전세계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자체가 이미 북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위를 지키는 짓을 한다고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미국의 국방수법법에 지난해 우리 주한미군은 그래서 이렇게 USFP 주한미군은 국내 모든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져요. 우리는 뭐죠? 아 오드리지 속상하신 겁니까? 숨도 쉬기 싫으세요? 네, 이건 뭐 다들 아실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쓸 때